전략 범죄와 아 참 미안해 그 TPG 어떻게 이거는 또 비슷한 근데 지금 2016년 기준 CG가 거기에는 2000이라 6대 14분을 아니득의 범행 이력과 조현 병력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득과 자동마차를 가져온 윗집 아니득에게 미행당했던 이 여고생은 결국 그의 손에 희생당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80여 건의 조현병이 연관된 범죄를 분석한 프로파일러에게 앞에 제가 더빙은 안 하지만 한번 하면 볼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10년 동안 소리를 나눴습니다. 진주 씨 비료와 끊어먹게 희가 한다고. 그분들이 금지병이 있으니까 치료하려고 데려갔던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면 망치가 돼요. 어떤 장치가 없었어 예방할 수 있는. 입원이 지연되고. 6명 해서 1인당 185명 관리하고. 조현병 치료 체계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제2의 아닌득 사건이 안 일어날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일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은 느낌만 있다가 진짜가 돼요. 그 고통이 생생한 당사자거든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좀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장애. 편견 때문에 이렇게 숨기게 움츠러들게 되잖아요. 마녀 사냥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당사자들은 죽어가요. 지난 4월 17일 진주에서 벌어진 방화살인사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안인득은 반성은커녕 10년 동안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불을 지르고 살인까지 한 사람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단 말인가. 살인범 안인득, 그는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웃사람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이제 조현병 환자에 대한 공포는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조현병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조현병이 무엇이길래 안인득이 저렇게 허황된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안인득 사건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새벽 4시 25분경 4층에 살던 안인득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놀라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공격을 자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안인득은 4시 50분경 체포됐습니다. 채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웃 주민 5명이 죽고 16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노약자와 여성이었습니다. 차로 쫓아가면서 대만 막 쥐었어요. 막 그 사람이 4층하고 5층하고 네. 여자 밑에 만나 싸웠어요. 주민들은 올해만 7차례 112에 안인득의 이상행동을 신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4건은 안인득 윗집 주민의 신고였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꾸 벌레를 던지고 어쩌고
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영민원을 했는 거예요. 영민원을. 근데 제가 봐도 없고 그 눈에 뭐 다른 게 보이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처음엔 층간소음 문제로 보였던 안인득과 윗집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참극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 2010년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안인득은 편집형 조현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날의 비극이 있기 전까지 안인득의 범행 이력과 조현병력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인득과 잦은 마찰을 빚어온 윗집. 개인 CCTV가 부착돼 있습니다. 증거를 기록하라며 경찰에 권유한 것입니다. CCTV 파일에는 안인득이 윗집 현관에 오물을 뿌리는 행동과 여고생을 미행하는 순간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바닥으로 쪼그대 해봐라. 알았다. 놀라 찍어라. 네, 찍고 있어요. 기내 가듯이 기내 해봐라. 맞네. 바로 따라. 세상에.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이거 경찰서 갖다 주고 와라, 파출소에. 알겠어요. 나 하마터면 잡힐 뻔했잖아. 깜짝 놀라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치면 나 혼이 좋았다. 윗집 가족들이 CCTV를 보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날의 공포가 묻어납니다. 들어가네. 아닌데, 안 가는데. 공포가 어디서. 안 가고, 안 가고 저는 빨리 보이네. 안 가고 저는 수고했어요. 다 보고 이런 게 됐어. 아, 뭐가 싶어. 뭐가 이거. 이건 무슨 말이야. 이게 다 딱 보이네요. 안인득에게 미행당했던 이 여고생은 결국 그의 손에 희생당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80여 건의 조현병 연관 범죄를 분석한 프로파일러에게 안인득의 행동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아주 위협적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공모대에서는 물어보면 내가 가서 항의하려고 벨 누르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냐. 대표적인 특징이 사회적 고립이에요. 가족들하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내에서도 이미 고립이 되어 있고 심리적인 고리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내 의사표현을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안인득의 얼굴이 공개된 날 그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오히려 이 사회에 대한 비판과 분노를 내비치며 자신도 피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가슴을 해주고 10년 동안 뿌리를 박았습니다. 진주시 비리와 분노가 심각합니다. 엄마.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죽은 사람 아파트 내 완전히 미친 정신 나간 것들 뭐 수도를 파다. 자 그럼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을 제기를 했습니다. 특정인만 떨어졌나요? 고립된 채 피해망상을 키워온 그의 정신적 상태가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진주 참사 이후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들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습니다. 그건 뭐 절대 반대하고요. 왜냐하면은 그런 치안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환자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이제 명단 다 넘긴다 그러면 센터도 안 나오고 병원도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더 치료는 중단되고 더 위험해지게 됩니다. 취재진은 직접 조현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후미진 충무로 인쇄골목 사이 낡은 건물. 이곳에 정신장애인 인권단체인 파도선 사무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활동가가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대표 이정아 씨. 심한 편이에요? 조현병을 앓게 된 후 자신이 겪어야 했던 낯선 경험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황당하게 심했어요. 예, 예.
그 죽어라는 그런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환청. 실제로 목소리가. 네. 환청과 환시, 환각은 조현병 환자에게 위험 신호입니다. 이때 즉각 치료하지 않으면 망상을 현실로 인식하게 됩니다. 조현병은 좋았다가 나빠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갑자기 위험 신호가 오는 시기를 급성기라고 하는데 이때 급격하게 이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급성기 환자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옆에서 보면 위험해 보여요. 그게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거예요. 급성기라고 할 때가 증상이 아주 심각해지는 시기로 이럴 때는 이제 망상이나 환청이 이제 나빠지면서 현실 판단력이 저하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잠도 조절하고 또 처방을 바꾸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랑 떨어지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최근 늘어가는 강력 범죄와 조현병을 다룬 보도가 쏟아지면서 당사자들은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터질 때마다 이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과 세상의 낙인은 피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댓글이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섬으로 보내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할 바에는 저희가 섬에 갈 테니 저희한테 섬을 주세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갇혀서 있는 것보다 딴 거 할 거 하늘벗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인득은 조현병 치료에 필수인 약물 치료도 중단한 채 홀로 살았습니다. 급성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안인득이 벌인 방화와 살인으로 피해를 당한 유족분들 그리고 부상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범죄인 취급을 받는 수많은 조현병 환자들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렸는데 그게 실제 의학적 증상과도 차이가 있고 또 인격 모독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현이란 바이올린 현의 줄을 고르듯이 뇌의 신경망을 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조율하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정도로 해석됩니다. 안 씨의 경우 조현병 급성기의 징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난 조현병 당사자들은 이런 급성기가 오기 전에 다양한 전조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 사하구. 진주 참사 열흘 후 또 한 번의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혼자 살던 서모 씨는 30년 넘게 조현병을 알아왔습니다. 최근 증상이 심해져 주민신고가 잇따르자 치료를 권유하기 위해 목포에서 누나가 찾아왔다가 그만 희생된 겁니다. 서모 씨 역시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양반이 뭐 이사온 지가 한 1년 됐는데 네. 처음에 와서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인사도 잘하고 밥도 하면서 이사가지고 먹고 뭐 좋게 지내자면서 밥도 하면서 사주고 이랬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뭐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잘 그렇게 다니고 했는데 갑자기 막 사람이 처지더라. 서모 씨에겐 범행 전 어떤 전조 증상이 있었을까? 옆집 이웃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저번에 집에 한번 혼자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배를 누르길래 문을 열어줬어요. 갑자기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네 와서 들었노 이러면서 이 새끼 이러면서 목을 잡고 막 씨는 크다는 사람이 그래갖고 저하고 한바탕 했답니다. 6개월 전부터 서모 씨는 동네 주민들이 알아챌 만큼 빈병으로 벽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는 행동들을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급성기 환청으로 인한 이상 행동을 보였지만 그는 입원을 거부했습니다. 쪽편과
반대편. 예, 예. 혼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왜 입원을 거부했던 것일까. 먼저 격리실에 가서 묶여 있었거든요. 예, 그 방의 모습이에요. 이정화 대표는 8번의 강제 입원을 경험했습니다. 폐쇄병동에 격리되기도 하는 입원 치료는 환자들에게 강한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녀가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 운동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더 악화돼요. 갔다 와서. 입원 치료하면 나와서 나와야 되잖아요. 갔다 오고 나면 자살 충동은 더 심해지고 심각한 우울증이 와요. 후유증을 겪었기 때문에. 감금되잖아요. 그 안에서 학대받았어요. 현장에서 상담하는 이들도 입원 치료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치료라고 저도 얘기하면서 입원하라고 말씀드리지만 과연 나라면 여기에 입원해서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긴 시간을 뭐 한 달을 보름을 견딜 수 있을까? 이정하 대표는 국내 정신건강 시스템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고자 사무실 한 켠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증상이 재발해 급성기를 맞은 당사자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위기 쉼터입니다. 강제 입원 트라우마나 기존의 정신병원에서의 경험이 안 좋으니까 그 치료를 받아야 될 시기에 오히려 치료를 거부하게 돼요. 그 상태에서 그냥 방치가 돼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또 강제 입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했던 거는 그 중간의 시스템이었어요. 취재진은 이곳에서 위기 쉼터를 경험한 두 명의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자해를 했었어요. 허벅지랑 팔에. 그리고 죽으려고 방에다 줄을 매달아놨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대표님께서 올 수 있냐, 차라리 쉼터에 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구원을 받았죠. 급성기 증상으로 자살을 결심했다는 조현병 당사자. 위기 쉼터에서 동료들과 고통을 나누며 순간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틀 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입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뭐 한 2, 3일 있는 이 쉼터.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외양은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요? 여기 와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을 했지 너 지금 위험하니까 당장 나한테 결박당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외양이 절대 비슷하지 않아요. 사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돼야 돼요. 마음이 아픈 이들에겐 때로 사람이 약일 때가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인력이 인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굉장히 좀 흥분해 있다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한 명의 간호사가 옆에 붙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 말로 안정을 시키고 다른 활동을 권유하거나 하면은 그때가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명이 60명을 돌봐야 된다면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격리실에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현병은 치료가 가능한 병인데도 전조 증상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시기를 놓쳐 급성기에 이르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위험 요소가 됩니다. 조현병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안인득 사건이나 부산 사하구의 사례처럼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현병에 대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입원 치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입원을 했더라도 실질적인 치료보다는 격리에 초점을 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현병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모든 부담이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부산 서모 씨의 집. 외부에서 강제로 진입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 2월 1일 사망한 누나의 요청으로 서모 씨의 입원을 시도했습니다. 한 두 달, 한 달 전인데 문을 열어라 그런다. 이분을 그래가 문을 일단 절대로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계속 경찰 안 하고 소방차에서 와갖고 그래 한 몇 차례 이제 오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문을 갖다가 땄어요. 따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내가 이분을 시켰어, 또 한 번을.
입원을 거부하던 서모 씨를 가까스로 설득해 자의 입원으로 처리한 겁니다. 막상 보니까 치료를 안 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9를 불러가지고 저기 이제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다리가 좀 안 좋은 상태였거든요. 일단 다리 치료하러 간다 해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나가 설득을 해가지고 절정병원에 정신병원 입원을 한다고 했어요. 경찰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골절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서모 씨를 자타해 위험자로 판단하기엔 어려웠습니다. 지자체가 보호자가 되는 행정 입원의 경우도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이거죠. 매뉴얼처럼 딱딱딱딱 뭐 우리가 데리고 가면 당연히 병원에서 딱 입원시키고 그래 유기적으로 잘 안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게 말 그대로 주관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현행법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타의 우려가 있어야지 강제 입원을 시키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요. 이게 가족도 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행정 쪽이나 경찰 쪽에서도 개입할 수 없는 문제였고 해서요. 2017년 5월 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급하게 통과돼 시행됐습니다. 강제 입원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환자의 인권이 강화된 겁니다. 이거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도 이제 좀 한계가 있다. 강제 입원에 대한 문제가 저희는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방편적인 땜질식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예, 저희가 시행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는 규제만 있고 준비와 지원이 없는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 개정의 방향성은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탈수용화나 지역사회 복지를 늘려가야 된다는 방향은 100%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그때 제일 염려한 거는 준비 안 된 탈수용화는 오히려 오늘 반복되는 이런 사고가 생길 수 있고 그 사고로 편견만 강화되는 악순환의 길로 갈 수 있다. 고민 많이 했어요. 충분한 논의 없이 일단 해보자는 식은 결국 환자의 피해를 키운다는 겁니다. 네. 법이 바뀌면서 보호 입원의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호 의무자 2인 동의에다가 거기에다 또 의사 1인 동의, 거기에다 또 입원 적합성 심의위원회 뭐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서류를 이렇게 완벽하게 당일날 구비해가지고서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입원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갖춰야 할 서류와 절차도 늘었습니다. 개정 법안에는 정신과 의사에 대한 각종 서류 구비 의무와 벌칙 조항들도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사 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입원 결정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호 의무자라 그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해당이 됩니다. 그걸 다 떼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실종 신고하고 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못 찾았다는 증거를 붙여놔야 돼요. 거의 흥신소 수준이죠. 네. 인터뷰 도중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네, 여자 병실이요? 어떤 환자분이신가요? 자살 시도요? 예. 보호 의무자분들은 계시죠? 보호 의무자를 먼저 물어야 하는 실정. 한옥에서 뛰었을 때는 사실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바뀌면서 법이 더 난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로 입원해야 되는 분들이 입원이 지연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케어하기 힘들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조현병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아들의 입원이 어렵다며 눈물 어린 호소를 합니다. 입원을 시켰는데 병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들 그 등으로 뜯으면서 제발 좀 병원에까지만 가자. 그러면
출퇴근해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니까 약만 먹으면 된다 하니 좀 해도 치료를 받자. 안 간다고.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3년 전 아들은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질 않고 방문도 잘 열지 않으니 병원에 데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의 도움으로 아들의 치료를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나와있던 아들은 경찰의 방문에 황급히 방 안으로 숨어듭니다. 조현병 아들과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서른 살이 된 아들은 예비군 훈련 같은 일상조차 감당할 수 없고 120kg까지 불어난 몸은 당뇨와 고혈압 증세도 보입니다. 몸 봤잖아요. 막 트러블이 막 이렇게 돼서 이게 항상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각하에 위험이 없고 대국이 있었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인 것만 좋겠지만은 진짜 요 칼질도 이걸 봐야지 이거 이렇게 보면은 응급이라 생각했지. 그거 아니고서는 단순히 막 핵피부를 소리치고 이걸로 사람을 가둔다? 그럼 이게 큰 일이에요. 일단 누구 하나 칼질한 일이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긴 한데 이건 확인서 네, 이거는 이제 또 그런데도 자타의 위험 요소가 없어 입원이 힘들다는 겁니다. 2017년 박열 좋은 만났는데 백방으로 민원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원론적인 대답뿐입니다. 마음 건강 상담 전화입니다. 저희 쪽에는 뭐 이동을 여쭤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동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심하게 말하면 차라리 그렇게 살거나 죽으라고 했어요. 하도 내가 정부에다가도 어떻게 할 듯 해도 안 되지. 내가 그 저기 무속인한테 해가지고 그것까지 했어요.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을 정도 되니까 자식은. 법을 개정한 건 좋아. 그럼 보완하고. 이렇게 당사자가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등록되지 않아 치료의 사각지대로 방치됩니다. 자타 입원을 했고 저희가 갔었을 때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는 자타 위험성은 아니고 가족들이 뭔가 치료는 필요한데 가족들이 강제로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 그게 사각지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120kg이나 나가는 거구의 아들이 입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서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할까요? 조현병 문제를 더 이상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은 72조 5,148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신보건 예산은 전체 보건 예산의 1.5%대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5%와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허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주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전문요원 김향희 정신보건 간호사. 네. 60대 조현병 사례관리 대상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네. 뭐 하셨어요? 오늘은? 조현병이 발병하면 무기력해져 위생관리에 소홀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와주셨어? 네. 설거지 잘 하셔? 응. 이렇게 이렇게. 응. 김 간호사는 먼저 설거지 시범을 보이며 사례자를 독려합니다. 응. 고개 갖고 놔둬버려. 이렇게 해서 깨끗이 하고. 응. 우리 이제 다른 얘기 할까요? 응. 네. 전문 요원의 중요 업무 중 하나는 사례자의 상태 체크. 약이 짝꿍이 안 맞아. 네, 나 봐봐 이제. 큰일 나. 자, 큰일 나요. 얘는 30호. 응. 전형약.
30%요. 내가 방금 쉬었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먹었어야 되는데 안 먹었어. 이거 뭔 일이에요, 지금 이것이? 처음 나랑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이 나타나고 괴롭게 하고 그렇지. 귀신이 막 나타나고 괴롭게 하고 옆에서 시끄럽게 한다고 민원 넣고 막 시끄러웠잖아. 기억나죠? 그렇지, 나가서 들렸으면 돼요. 약을 소홀히 하면 곧 재발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깁니다. 며칠이 지금? 그러다 보면 한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돌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지난번처럼 똑같아져요? 네. 귀신하고 놀아야 돼. 안 돼요? 아셨죠? 김 간호사는 조현병 외에도 자살 시도나 우울증 사례자 관리도 함께합니다. 함께 말을 섞고 마음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살 만한 이유가 됩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이제 약 한 80여 명 되고 있는데 그중에 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가 한 열 몇 명 돼요. 근데 그분들은 보통 1, 2주에 한 번씩 뵙고 있는데 일상생활 잘 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일하는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주 북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2년 정신건강 시범 사업이 실시되면서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직원도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전문 요원만 23명이라 됩니다. 시범 사업 실시 이후 1억 5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15억 원대로 올랐습니다. 2년간 보완된 건가요? 광주의 모형을 다른 곳에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 왜 광주 같이 못하는데? 라고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또 그 인력들이 그런 게 익숙해지도록 기다려주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고 저는 고용의 안정성이나 대우의 보장도 매우 필요한데 소신껏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행정 쪽에서 이게 정신건강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 북구의 자살예방센터 24시간 응급 개입팀이 운영됩니다. 경찰로부터 응급 상황 지원이 요청됐고 전문 요원은 이전의 상담 내역 등을 확인합니다. 잠시 후 곧바로 대응에 나섭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시스템이 진주에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재 우리나라 조현병 치료 체계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생각해요. 암과 신체 건강처럼 조현병도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어서 초기에만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어느 한쪽만 노력으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도 국가재정도 보건재정도 복지재정도 함께 늘어날 필요가 있다. 참사가 일어난 진주의 정신건강 인프라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센터 인력 한 명당 사례관리 대상자는 약 180명. 안인득은 대상자로 등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제 180명이라는 수를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거는 그냥 이름을 내가 다 알고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숫자가 주어졌을 땐 그 안에서 내가 작동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요즘에 조현병 있는 분들로 인해 생긴 사건 때문에 지금 이게 올라와서 그렇지 최근 올해까지만 해도 지금 자살로 포커스가 되게 많이 가 있었어요. 포커스가 자살로 가 있다가 예, 중증 터지면 또 중증으로 가다가 이렇게 생긴 이제 조현병 관련해서 응급입원 이런 게 자꾸 부각이 돼가 불과 한 1년 사이에 아주 다루기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하지만 그 예전에는요 그냥 일반 범죄자처럼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혀놓고 수가 한쪽 치고 앉혀놓고 있다가 한 쪽으로 커피 주고 조용해지면 그래, 뭘 한 거예요, 그건? 가서 자라하고 보건소 불러봤자 안 나오니까 밤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이슈 됐으니까 보건소든 건강센터든 부르면 밤에 당직이라도 오든지 아니면 응급 입원해 주세요 하고 우리한테 요청도 하고 하는데 그 이제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인구 한 명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을 살펴보면 인천과 경남은 2천 원대, 가장 높은 광주 예산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사람 가려서 오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국민들 전체의 문제예요. 예, 내 가족 누구라도 아플 수 있고요. 그런데 이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이 예, 전국적으로 지금 평균 예, 3,000원대면 3,000원대. 2년간 보완된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견을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한국정신의학회나 이렇게. 저희는 학회는 이야기했는데 네. 복지부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괜히 하는 이야기다라고 했거나 조금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복지부가 너무 이번 치료를 줄이고자 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복지부는 늘 기재부 핑계를 대더라고요. 본인들은 하고 싶은데 국가가 예산 안 잡아준다고 또 복지부는 그 핑계를 대서. 모든 대책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 해도 예산의 준비라든지 인력의 확충이라든지 시간이 걸리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진주권을 전후로 볼 때 일선의 지금 치안 요원들과 우리 정신보건센터 요원들의 가중되고 있는 현장 출동량이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그 전에 반복되는 어떤 위협이나 지역사회 것들이 그냥 지나치던 것이 이제는 관리망에 걸려들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추는 데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억지로 그 부족한 인프라를 가지고 이걸 지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확충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각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계약직이고 관리 주체가 바뀔 때마다 계약이 바뀌어서 근속기간은 평균 3년 남짓합니다. 서울시 한 구에서는 14명의 근무자 중 한꺼번에 12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이라는 일, 휴먼 서비스다 보니까 되는 데의 관계가 어쨌든 실무자라든지 누구하고의 어쨌든 관계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 사람과의 어쨌든 시간들을 통해서 구축해온 뭐 하나의 어쨌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죠. 그러려면 그 사람이 좀 숙련되고 그 사람 서로 간에 좀 이해가 되려면 최소 한 5년 정도는 같이 좀 지고먹고 좀 안 좋은 것도 보고 서로 뭐 힘든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면 그거를 기다려주질 않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정신보건 사업은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신뢰를 쌓아야지 잘 치료도 받을 수 있게 권유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사회복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데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는 임시방편적인 그런 얘기들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예상하건대 진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제2의 안인득 사건이 안 일어날 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백을 메우며 지역사회에서 당사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형태의 재활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처럼 집에서 오가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납병원입니다. 냉면을 먹었는데요. 냉면집에서 통닭을 해줬습니다. 또 저희가 저걸 뒀던 해틀랜센터에 계속 저걸 유지할 수도 있어서 안정적인 자가발전이 가능했어요. 궁극적으로 이 치료병 환자들은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당사자들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번 요리 수업 시간은 조현병을 경험한 당사자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오늘 어떤 거 하실지. 증상이 완화된 당사자들 가운데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동료 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고립감과 무력감 속에 살던 당사자들이 매일매일 이곳에 와서 친구도 사귀고 활동을 하며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배웁니다. 납병원에서는 치료 이후 고용까지 서비스하는 덕에 직장인이 되어 돈을 버는 기쁨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일하러 가는 정규직입니다. 네, 네 여기 저 명찰도 있습니다. 자신감이에요. 저는 이 사원증이 금메달보다 더 네 힘이 되는 더 자랑스럽습니다.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약 중에 최고의 약은 저희가 취업이라는 약, 일이라는 약이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 효과가 뛰어난 약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회원분들이 이제 고용이 되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마치 내가 어떤 신약을 쓴 것처럼 이제 표정이 밝아지고 어깨가 펴지고 이제 삶의 보람이 생기고 이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로서도 아, 이 병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병이구나. 대다수의 조현병 당사자들은 회전문이라 불릴 정도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증상이 완화되어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남자들 시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화를 해야 되니까 자화를 신면해서. 아, 맞다, 참. 대학 끊으세요. 가정집처럼 꾸며진 곳은 조현병 당사자들이 병원에서 퇴원해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머무는 디딤돌 시설입니다. 존중받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갑니다. 하는 거예요, 저희도. 진실 씨는 요즘 공부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 중입니다. 시험 치는 건 모의고사 문제집이에요. 문제집인데 7월달에 시험이 있어요. 병원 입원 중엔 허락되지 않았던 꿈입니다. 조현병 뭐 이런 정신 이쪽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고 당연한 언론에 우리 시설이 나갔을 때 이제 이런 시설에 대한 말하자면 지역 주민들이 민비현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정신질환 시설 우리 동네에서 오지만 하면은 그런 운동을 해버리면은 이 시설이 들어오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룹홈 단기보호, 입소시설 여기에 맞게 찾아가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좀 분리를 해주면 뭐 본인들도 수용돼서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사랑으로 하면 절대 공격력이나 이런 거 안 나오거든요. 조현병은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발병하는 특성상 병과 함께 살아가야 할 시간이 깁니다. 이들에게도 일상의 축복을 누리고픈 욕망이 있고 결혼이나 취업 같은 미래를 위한 고민도 있습니다. 더 좋은 치료와 더 나은 환경이 선사하는 삶의 질은 조현병 당사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뭐 제가 뉴스 보도했을 때는 이 조현병 환자의 범죄 사실에만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환자가 공포의 대상으로 많이 비춰졌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오늘 나레이션 해보니까 이분들의 고충도 많이 알겠고 또 잘 관리하고 또 잘 보호만 한다면 그렇게까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보살펴야 될 이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정부 예산에서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이런 정책 예산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뭐 피드스톱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그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생각, 그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